흘려가지고 이거 귀신인가 보다. 난 아니야. 아니야, 너야. 아니, 솔직히 응. 그 내가 너한테 너가 잠꼬대를 했다고 했을 때는 진짜 뭔 말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물우물 냈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 어제는 너가 나한테 혜인아 그래, 너가 자꾸 이불을 자꾸 걷어차길래 내가 이불을 걷어차? 어, 그래서 다시 덮어줬어, 한 다섯 번. 빨리 준비하고 가라고. 알겠어. 왜 전화? 진짜 찐으로 할머니가 내 방법까지 생각했으니까. 한국 사람. 진짜 좀 할머니 같기도 하고. 이빈이네 집에 초밥 배달하러 왔어요. 오늘 이빈이가 혼자 밥을 먹어야 해서. 짠! 안녕, 고양이. 저는 숙소에 도착했는데 수제비를 좀 재워놔야 해서 저는 바로 수제비부터 만들 거예요. 여기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일단 장바한 거부터 넣어볼게요. 아이고, 뭔가 많아. 이거는 이빈이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 있고 여기는 이따가 빔을 이렇게 빔을 써서 뭘 볼 수 있고
저는 이런 딱 공간, 앉아서 뭔가 식탁은 아니지만 좀 미니멀하게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게 깔끔하고 가성비 좋은 숙소입니다. 재우는 동안 제가 오늘 올리브영을 갔다 왔는데 강추나 뭐 산 거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저는 짜잔! 이거 델리황 예전에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이따가 먹고 좀 먹을 게 부족하면은 먹으려고 사왔고 궁금해서 샀어요. 저 부각인데 콩 마요 찹쌀 김부각. 이 마요가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구매를 해본 부각입니다. 이런 주전부리를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추천을 했던 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점심 먹는 게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런 거 하나씩 먹으면 되고 장거리 운전하다 당 떨어질 때나 이제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 구매예요. 저번에도 이거를 구매를 해보고 다시 재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보이시다시피 원 플러스 원인데 이게 원래는 25,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할인을 해서 23,700원에 샀는데 원플 원이잖아요? 이거 한 통이 원래 2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해서 23,700원에 구매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맛있어서 또 효소를 제가 다이어트나 살 빠진 목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먹고 나서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이럴 때 진짜 이렇게 먹거든요. 제가 아까 차에서도 썼던 가글인데 입이 양치를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지더라고요. 치약을 못 챙겨와가지고 또 써보려고 사봤어요. 짜잔! 제가 다음 주에 엄마가 제주도로 오시면 하얏트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욕조가 되게 예뻐요. 이거 향이 너무 좋아. 나 지금 오늘 당장 쓰고 싶다. 에뛰드 용품을 세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우선은 이렇게 애교살 메이크업 할게요. 이거 왜 안 떼지냐? 이렇게 마스카라도 브라운 컬러로 새롭게 구매를 했어요. 제가 손이 너무 건조해지는데 핸드크림을 따로 못 챙겨와서 이번에는 비건 핸드크림을 한번 사봤어요. 일단은 패키지도 되게 예쁘고 이게 비건 핸드크림이래요. 읽고 싶었던 책. 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안을 마치고 왔고요. 지금 아직은 좀 푸석푸석해가지고 바로 스킨케어를 발라볼게요. 우선은 짜잔! 20살 때 쿠션 잘 먹는 막 루틴 공유하고 이럴 때 정말 자주 보여드렸었던 이 CMP 이 앰플 정말 잘 썼었고 좋아하고 믿는 브랜드인데요. 정말 믿고 쓰는 CMP예요. 저는 이 퍼스트 에센스부터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금 여행에 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거 쓰다가 정말 시원시원한 용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퍼스트 에센스랑 이 앰플 완전 쫀쫀 윤기 조합으로 최고예요. 이렇게 세안 후에 첫 단계에서 발라주는 퍼스트 에센스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이 프로폴리스 앰플 에센스는 벌집에서 얻은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이제 피부에 영양이랑 보습을 탄탄하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보습 광채 케어의 바탕이 되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조금 묽은? 이렇게 묽은 제형이에요. 뭔가 완전히 가벼운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진짜 상당한 촉촉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이게 건성이신 분들은 두 번에서 한 세 번 정도 벌써 보이시나요, 광채가? 정말 속건조가 정말 걱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피부에 레이어링을 하듯이 이렇게 수분을 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만 발라줘도 수분이랑 이 수분? 수분이랑 이렇게 광채 도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흡수가 되면서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흡수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프로폴리스 케어가 낯서신 분들한테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우선 프로폴리스는 겨울철 건조는 물론이고 이렇게 지금 퍼스트 에센스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광채를 잡아주니까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하시기도 좋고요. 그래서 건성, 지성, 복합성 이렇게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더 레이어링을 하는 방법으로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가 아까 미니어처도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귀엽죠? 브랜드 오롤리데이랑 이렇게 CMP랑 콜라보를 했어요. 대용량 에디션으로 나온 거거든요. 짜잔! 제가 지금 썼던 이 대용량과 이렇게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귀여운 오롤리데이 굿즈 스티커도 같이 주더라고요. 특히 얘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벌꿀 같은 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았던 건 더블 용량이어서 오래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시원시원한 용량이 이렇게 두 개에다가 이렇게 챙겨다니기 좋게. 전 이런 거 정말 너무 좋아요. 휴대성 좋은 거. 여기저기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구성이. 이건 화장대에서 쓰고 이거는 파우치에 넣어두고. 거기다가 150ml. 이 150ml에 38,000원인데 용량은 더블인데 가격은 그대로 구매가 가능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퍼스트 에센스로 피부 일단 매끈매끈하고 수분을 1차적으로 이렇게 좀 채워놨으니까 우리 이 프로폴리스 앰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앰플을 한번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광채 뿜뿜한 바탕을 만들어놨으니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톡톡톡 해볼게요. 이게 같이 광채 케어를 하기에 좋은 거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피부 전문가 CMP 노하우가 담긴 처방으로 잠깐의 수분이 아니라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보습이랑 피부 윤기랑 이렇게 광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극광 보습 앰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우선 이렇게 옹기종기 너무 야무지게 모여있고요. 제가 아침에 들고 나왔던 거는 요거 파우치에 넣어서 다녔었거든요, 요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저는 요거 여러분들이랑 또 30ml 한번 같이 써볼게요. 이 제품을 접한 지가 거의 5년 차라서 이렇게까지 에디션이 나오고 이런 걸 딱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를 느꼈는데 소비자 만족도가 96.4%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바로 광채 케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센스랑 다르게 이렇게 쫀쫀한 제형이에요. 정말 쫀득한 제형이에요. 이런 느낌 보이시나요? 와, 진짜 이거 이렇게 딱 손등에만 올려도 보습감이 장난 아니고 이 광채 보이시나요? 완전 꿀광채. 저는 이렇게 광이 도는 게 피부가 되게 고급져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여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도 광채가 중요하지만 이런 피부 본연의 피부에서 이렇게 광이 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지만 또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광을 또 케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피부에 밀착이 되면서 건강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강한 보습감이 흡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탄탄한 광채가 뿜뿜하겠죠? 저는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짜요. 이렇게 쫀쫀한 제형의 앰플을 흡수를 시켜볼게요. 어우, 촉촉해. 아, 진짜로 여기 와서 바람을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피부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속건조를 잡는 케어를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쫀쫀하게 꿀 같은 제형이 이렇게 피부에 보호막을 이렇게 씌워주는 느낌이라 에센스랑 동일하게 뭔가 이렇게 찹찹찹하고 흡수시키고 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롤링하면서 흡수를 시켜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부드럽죠? 이렇게 바르면서 뭔가 말려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진짜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피부에 진정도 되면서 이렇게 롤링을 할수록 피부에 보습감이 채워지고 이렇게 보호막이, 피부 보습 보호막이 생기는 느낌? 그래서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좋은 피부, 뭐 이런 것도 메이크업 했을 때 예쁜 피부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제 본연의 피부가 건강한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수분이 채워지고 광채가 나는 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입에서 진짜 이렇게 딱 나올 정도로 수분 자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 히알루론산이랑 꿀 추출물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뭔가 더 쫀쫀해지는 느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앰플, 촉촉한 앰플을 발라서 수분이 채워지는 느낌보다 보습 보호막이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살짝의 팁을 드리자면 이게 계속 이렇게 롤링하면서 피부가 좀 쫀쫀해지다 보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탄력 있게 피부를 케어할 때도 좋더라고요. 뭐 괄사를 쓴다든지 막 그렇게 할 때 이런 느낌? 이렇게 조금 멀리서만 봐도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딱 광이 나면 진짜 피부가 저 지금 토너 크림이나 뭔가를 바르지도 않았는데 아까 그 피부 푸석했을 때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피부가 하얘 보이는 게 아니라 맑아 보이는 느낌. 제가 딱 원하는 그런 건강한 피부. 이제 이렇게 나이트 케어에는 조금 더 이렇게 촉촉하고 데이 케어 때에는 이런 피부에 딱 선크림 딱 얹어주고 쿠션 바르면 완전 꿀피부. 이렇게 기분 좋게 진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CNP는 진짜 제가 이렇게 뭔가 어필을 안 해도 너무너무 믿고 쓰기 때문에. 후트 에센스는 더블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앰플은 완전히 더블이 아니라 진짜 대용량으로 에디션이 나왔어요. 우선은 제가 이 20살 때 초반에도 많이 썼던 이 30ml 요거랑 그리고 15ml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파우치에 넣고 이렇게 이비니 집에서 처음에 썼었던 이 10ml 너무 귀엽죠? 이런 애들은 진짜 파우치에 넣어놓고 이런 애들은 화장대에서 쓰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0, 15, 10, 10 이렇게 해서 총 65ml이고 에센스랑 동일하게 오롤리데이 에디션으로 올리브영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배송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사서 빨리 쓰고 싶어가지고 또 배송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올영에서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아까 이제 내친 김에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올영 제품들도 조금 참고해서 올영 쇼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촉촉해. 이렇게만 해도 오늘 수분이 이렇게 딱 차지고 진짜 저렇게 생얼의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뭐 메이크업도 좋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집에서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기존 스킨케어에 조금 더 추가해보고 또 그때그때 피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딱 저한테 필요한 그때그때마다의 스킨케어 루틴이 있고 이런 너무 좋아. 이게 자꾸 부작용이라면 계속 이렇게 광채를 확인하게 돼요. 아 맞다. 이 스티커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이 스티커가 이거는 붙였다가 떼어내도 끈적이가 안 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저희 집 강아지 콩이 같아요. 또 애플 충전기인 만큼 사과 모양은 보여야 하니까 이렇게. 오 귀여워. 어때요? 좀 적절하게 잘 붙인 것 같나요? 스티커. 얘 너무 귀엽죠? 얘는 제가 지금 노트북에 예전에 뭐 하나를 잘못 붙였다가 여기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뭐가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좀 가려볼게요. 또 얘는 언제든지 떼고 싶을 때 뗄 수 있으니까 얘로 칠끔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어 귀엽다. 이렇게. 와 내가 이런 걸 붙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 붙여도 귀여울 것 같아. 우와! 제가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농땡이 피부 이럴 때 이거 보면은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넌 일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특별한 가격으로 올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또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더욱 쟁여놔야 하고 진짜 실용성이 여러분 대박이 아닐까요? 아 나이 드니까 자꾸 이렇게 막 실용성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실용성이 대박이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애들로 한번 스킨케어를 맞춰봤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그 아까 쟁여둔 수제비
짜잔. 아까 산 스시랑 요거 뭐야? 요거 뭐야? 전 수제비 드디어 먹습니다. 집 나갔다가 버려졌으니 굿모닝. 이렇게 문자 보내. 아침 100으로 시작했고요. 이거 뭐야? 오늘은 서귀포구에 가서 혼자 시간을 조금 보내고 올 거예요. 오래 걸리는데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어제 했던 거. 제가 또 혼밥은 막 잘 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리고 배가 그렇게 고프지도 않고 어제 뭔가 많이 먹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쓴맛이 올라요. 우리 보통 회로 먹을 때는
예쁘다 진짜. 이거 예쁘다. 아, 너 차에 실어놔야 되잖아. 어머, 어머, 어머. 아싸. 야. 아, 뭐 했어? 돈까츄, 돈까츄. 어, 극혐. 제육, 제육.